자, 미라클님. 네네. 자, 허리디스크로 건강체 보험은 전부 다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상해 쪽 특약을 어떻게 네. 해야 건강체 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방법이 없나요?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고질하게 되면요. 이게 고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을 생각해요. 그래서 디스크로 인해서 고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척추질환, 예, 경추, 요추, 꼬리뼈부터 목뼈까지 다 전기가 부담보가 나요. 또 네. 상해담보가 빠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상해담보가 빠지고 척추질환은 전기관 부담보로서 갈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엣지손보에 일단 3개월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병원에 안 가고 3개월 지나서 침사 넣어가지고 가입을 표준형으로 부담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M사에서 그거 네. 아세요? M사에서 한 달만 지나면 네. 상해 플랜이 가입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30세 미만 어린이 분들만. 그렇구나. 그래서 30세 전에 어린이 몸만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상해 플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M사에서 일단은 한 달만 지나면 뭐 디스크든 뭐든 간에 골절이나 상해 진단금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후유장애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달만 지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역시 최신 정보는 보험왕님께서 다 빠삭하게 네. 알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